이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후보님의 철학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과 정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체제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경제 체제로서의 시장 경제, 이게 현재 상태로는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두 가지는 가끔씩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적 의존적 관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해서 존재하는 시장도 없다. 그건 뭐냐? 결론은 그런 거죠. 충돌하면 둘다 망한다.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시장의 판단과 예를 들면 정책 결정권자들의 판단이 충돌할 때가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 부족하다 라고 이제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로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일종의 집단 지성체일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정부 이제 전문 관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라면서 의심을 하고, 아, 그렇지 않아. 부정을 하고, 그와는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우리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아, 공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여가지고,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과 정책, 정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존중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럼 정부의 역할은 그럼 뭐냐? 그럼 할 일이 없는 거냐? 저는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 방임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시장이 다 맡기자는 아닙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효율과 경쟁을 촉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믿어지지만 사실 가끔씩 왜곡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독점이죠. 근데 그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죠. 경쟁과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경쟁과 효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집행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조적인 관계다 해야 되고 의존적이고 존중해야 된다. 앞으로는 아마 그게 더 심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규제가 되게 시장과 정부가 충돌하는 영역이잖아요. 규제. 지원도 한 부분인데 지원은 그래도 포지티브한 부분이라 그렇게 충돌이 심하진 않는데 이제 규제는 충돌합니다. 규제는 충돌하는데 이 속도가 이제 발전의 속도가 느릴 때는 느린 사회에서는 이 전문 관료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중에서도 막 성과를 내서 승진했던 사람들이라서 속도가 느린 사회는 전문 관료가 이렇게 다 정해줘도 됩니다. 이거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데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전문 관료가 거기 따라가기 어렵죠. 정부가. 근데 그럴 경우에는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큰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허용하는 것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라. 나머지는 하지 마.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거죠. 허용을 포지티브 결정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선에서 시장에서 답답해서 이게 매우 일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국제 경쟁에서도 뭘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규제 샌드박스, 뭐 규제 특구 이런 것들을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분야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일단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꿔서 금지되는 것만 정하고 걱정되는 것만 정하고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전체적인 규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시장이 시장 기능을 하고 정부는 정부 기능을 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